미국 인플레이션에 달러와 가치 상승까지 겹치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C 등 국내 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 재검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투자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인데 관련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두 가지의 대형주의 악재가 있었죠. 현대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좀 추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하방 압력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건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이제 실시간 IR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회사 측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이 재검토라는 좀 기사가 너무 좀 자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지금 이제 공사비, 인건비 같은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그러한 비용이 좀 증가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을 좀 재검토를 한다라는 사실은 좀 분명히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투자를 철회한다까지는 가는 건 좀 너무 좀 확대 해석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둔화로 인해서 배터리 업체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금 산업군들이 뭐 투자 관련돼서는 다 대부분 이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른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배터리 산업 간의 이슈만이 좀 아니라는 측면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좀 경계 확대 해석에 대한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조인벤처 투자권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조인벤처 투자권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2023년 그리고 이제 2024년 하반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서 2024년 하반기를 완공을 하고 2025년에 좀 캐파를 상향하는 측면을 봤을 때 조인벤처의 어떤 철회는 이것 또한 너무 확대 해석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좀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를 했기 때문에 조인벤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검토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뭐 공장 규모가 너무 컸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조인벤처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일정 부분 생산 규모의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조인벤처 관련된 부분을 뭐 아예 철회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25년에 캐파를 지금 500기가와치를 좀 상향되면서 봤을 때 이 조인벤처 같은 경우도 좀 저는 일정 부분 뭐 계속 진행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약간 뉴스 플로우는 조금은 확대 해석된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투자 재검토에 대해서 해명 공시를 내놓은 상황인데 아직 뭐 확정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도 좀 4.7%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또 근데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의무 보호 예수 물량 좀 해제가 되는데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량도 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 네. 지금 나오는 건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이제 수급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연기금은 좀 매수를 하다가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보호해석 물량 관련돼서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당시에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그중에서 30만 원대까지 좀 내려가야 된다. 너무 비싸다라는 좀 얘기도 있었고 아니다. CATL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적정 어떤 밸류에 대한 부분은 계산이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긴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좀 4%대 하락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밑에서 제가 볼 때 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오히려 이제 셀 3, 4보다는 앞에서 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원가를 좀 판가로 전이시키는 어떤 그러한 좀 경쟁력을 가진 그런 네. 2차 전지 좀 소재단에 대한 어떤 소재. 매수세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공장 재검토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SKC 역시나 공장 투자 지원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환율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도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좀 시장에서 투심을 많이 억누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좀
개인 투자 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이제 좀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좀 멈췄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가 조금씩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매수세가 좀 여력이 있는 상황인데 환율에 대한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외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일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은 매도, 뭐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많이 못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가장 어떤 매도의 대상 중에 하나가 좀 성장주, 고포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뭐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는 뭐 구조적 성장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좀 이제 거시적 환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동적인 프로그램 매매가 나가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2차전지 섹터는 오늘도 좀 조정이 나오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SKC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런 공시가 나온 다음에 5%가 넘는 하락세 지속하고 있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밸류체인을 함께하는 LNF 역시나 오늘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뭐 미국 투자 재검토 해명 공시뿐만 아니라 리튬 업체와 함께 7년가량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호재거리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와 함께 확인해 봤고요. 교보증권의 윤념의 FP와 함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